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위한 것을 얻네 예수 세상에 참 좋은 것들이 많지만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존귀하신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찬양 중에 소망 중에 소망
우리 소망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시간 내 주 세 번 회부를 짓고 기도하는 것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온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35년간 지켜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되게,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끄시는 당회자 목사님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넉넉하게 감당할 능력과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부흥되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캠퍼스와 직장에도 부흥이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대학부를 이끄시는 김선우 목사님과 네 분의 교역자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함 없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시는 모든 사역과 가정에 큰 복을 더하여 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위원장 장로님과 부장집사님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과 사업장 그리고 가정에 넘친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한국 땅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 원합니다. 통일의 꿈과 함께 더욱 기도로서 하나 되는 민족, 말씀으로 바로 선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워주신 박근혜 대통령과 그 위정자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뉴송 예배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선우 목사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샤인지어스를 통해 빛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이와 함께 보내주신 많은 영혼들 끝까지 사랑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1만 명의 예배자라는 꿈을 이뤄주실 주님,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